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상승이 4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 온의 뜨거운 태양 전문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실리콘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아모센스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 온의 서영은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나스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바로자산운영의 이사는 상승장 전망하면서 저가 항공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생명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뜨거운 태양 전문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다시 긴축 공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죠. 지난주, 12월 1일 날, 목요일 날, 업다운 이 시간에 제가 출연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날, 2,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또, 시가, 강하게 나와서 2,501포인트 찍고, 지금까지 연속으로, 연 5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음봉을 내면서, 그래서 많이 내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긴축 경제되고 또 금리도 그렇고 모든 게 안 좋은 상태에서 항상 말씀하는 거지만 볼리즈밴드 하한선에 지금 캔들이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상승장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지금은 전문가가 추천하던 본인들이 매매를 하던 매매를 줄이고 또 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장이 너무나 개인들이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자전 매매보다는 가끔씩 정확한 종목을 정확한 지선에서 저항선 보면서 매매하시고 소량으로 조금씩 몸풀기 오픈 기능이라 생각하시고 하시고 나중에 또 보면 오늘부터 좋은 날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불분명하니까 경기 진축으로 모든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이렇게 또 오늘부터 또 상승장으로 좀 돌리면은 저항선은 2,400포인트도 있고 또 그 위에 2,440포인트도 있고 그 위에 또 2,500포인트가 또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좀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이런 보통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일이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지금 26년째 주식을 하고 있고 전문가 16년 하고 있지만은 항상 굴곡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주식이고 이렇게 그러면 조금씩 하다가 장세가 좋고 참 매매하니까 돈이 잘 벌리더라 할 때 그때 좀 강한 매수를 해서 물량 실에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증시 주변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관망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재규 대표님, 자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며칠째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9월달이나 10월달 같은 리스크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특히 미증시가 굉장히 안 좋고 미증시에 따른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도 받고 있는데 미증시의 약세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개별적인 기업들의 악재라든지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의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미국에서 FOMC 회의라든지 CPI 발표를 앞두고 나서 관망하는 모습이 강하죠. 근데 이게 관망세가 강하면 대체적으로 좀 흘러내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반등력을 보여줄 텐데 이 반등의 강도가 또 중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음 주를 앞두고 어느 정도 관망세로 인한 하락은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런 시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사업 영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 무선 충전 관련돼서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부가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뭐 무선 충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무선 충전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2030년도까지 현재 최근 지금 근래의 이 무선 충전 시장이 약 6배 정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무선 충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 뭐 시장 자체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자금이 어느 정도 몰릴 수 있는 종목군들을 압축해서 매매해 보신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선 충전 시장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추천 갖고 나온 종목은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인데, 이 회사는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직구 역수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해외 지사를 이용해가지고 현지 사업 및 국내 유통회사 최초로 물류 로봇 시스템을 기반을 가지고 있고, 뭐 국내 다양하게 뭐 화장품 제품을 소싱을 통한 공급과 소비, 고객 니즈에 맞춘 그런 쇼핑몰 구축 운영을 씁니다. 올해 6월달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 감소, 단기 순이익은 11.5% 감소했습니다. 무인 물류용 로봇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형 물류센터를 통해서 한국 브랜드를 관심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극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실전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현재 한 3% 정도 갭 나오고 있습니다. 2730원 나오는데, 제가 추천하는 매수가는 2600원입니다. 2600원에 매수 추천을 드리고, 하락 시에 추가 매수가는 2400원, 목표가는 1차 3000원, 2차 4000원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은 3450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한가 같이 3000원 넘어가고, 네, 강하게 가거든 4000원까지 목표 보시고 손절가 2300원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리콘투 관심종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기 대표님. 네, 제가 그 무선 충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아모센스라는 기업이 이 무선 충전에 필요한 석회 시트를 만드는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휴대폰 같은 경우도 유선 충전을 계속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무선 충전이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 무선 충전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 아모센스에서 전기차에 대한 무선 충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12년에 이제 무선 충전 차폐 시트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 2015년도에는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 쪽에다가 납품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제 2018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에 대한 뭐 보급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선 충전, 전기차에 대한 무선 충전 기술력이 지금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모센스가 그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UWB라고 해서 초광대형, 뭐 블루투스보다 훨씬 더 빠른 그런 통신 모듈에 대한 메리트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2023년도에는 매출이 880억, 뭐 영업이익도 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 오버 퍼포먼스 할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선 충전 관련 주 아모센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